마음이야.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서 들렀어. 어때? 예쁘지? 여기 베트남이야. 바다 건너 수영해서 왔어. 날씨도 정말 좋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천국이나 집 소개해줄까? 그럼 따라와. 자, 들어와. 천국 이너집 소개할게. Come in. 여긴 빨래하는 데야. 내가 여기서 빨래 열심히 했어. 그리고 여긴 거실이야. 일로 와. 거실 짜란. 여기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어. 그리고 일로 오면 여기 봐, 엄청나게 큰 욕실이야. 여기서 목욕해야지. 다음은 침실이야. 멋지지? 다음은 수영장이야. 그리고 여긴 수영장이야. 학생! 깜짝이야. 너 왜 여기 있어? 사실은 지옥 수영장에 갔는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 도망쳐 나왔지. 그렇게 더운데 물이 뜨거워? 정말 안 됐다. 안 됐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지. 왜냐하면 여기 물은 시원하니까. 그게 무슨 논리야? 따질 거 없고 같이 놀면 재밌지? 그래, 알겠어. 같이 재밌게 놀자. 뭐부터 하고 놀지? 먼저 이너라면 바다에서 주워온 보석으로 꾸며야 해. 좋지요. 뭐 주웠어? 나도 주운 거 있는데. 뭔데? 꺼내봐. 여기 바다 쓰레기, 바다 쓰레기. 얼마나 많던지 오는 길에 죄다 바다 쓰레기야. Oh no! 맞지? 한 걸음 수영하기 어렵다니까? 쓰레기 좀 그만 버려! 맞아요. 빨대 대신 입으로 마시고 분리수거 잘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바다 친구들이 잘 살 수 있어. 맞아. 그만 버려. 그만! 이런 것들은 꾸미기 힘들고 내가 주워온 보석들을 보여줄게. 좋아. 어디 봐봐. 짜잔, 보석이다. 우와, 반짝거리잖아. 예쁘게 꾸며볼게. 좋지요. 먼저 하트를 붙이고 별도 붙이고. 짜잔, 예쁘지? 엄청 많이 주워왔다. 너 어디서 주워왔어? 나 올 때 못 봤는데. Oh no. 그렇게 막 붙이면 어떡해. 누구지? 여기가 텔러 집인가? 비키가 놀러 왔나 봐. 비키? Oh, welcome to my home, 비키. 스텔라, 반가워. 완전 이너가 됐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랬구나. 여기가 너네 집이야? 응, 천국 이너 집이야. Come in. 우와, 이런 것도 다 있어. 우와, 진짜 멋지다. 우와, 거실. 우와, 신난다. 야, 너 진짜 좋은 데 산다. 아, 신난다. 깜짝이야. 박세인도 있었네? 근데 박세인은 악마 박세인? 그래, 난 찾아보자. 박세인, 잠겨있는 박세인, 악마 박세인.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너 지금 악마인데? 이거는 나 잠깐 뭐 잘못해서 지옥에 갔다 온 것 뿐이야. 지옥에서 도망쳤대? 도망? 어쨌든 난 이곳에서 시원한 물이랑 재밌게 놀 거야. 그래, 재밌게 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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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다면 재밌는 게임이 있지? 재밌는 게임? 자, 그럼 지금부터 엄청나게 재밌는 물놀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풍선 안엔 엄청난 상품이 들어있는데요. 엄청난 상품? 눈을 가리고 이 풍선을 찾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이 돌아갑니다. 와우, 나 꼭 찾을 거야. 좋았어. 그럼 두 선수 모두 준비. 꼭 이겨주겠어. 자, 그럼 안대를 착용해 주시고. 보물 찾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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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잡았다. 와우. 잡았잖아. 하나 겨우 잡았잖아. 이 안에 상금이 있길 제발. 와우. 어딨어? 오. 와우. 하나 더 겟했다. 예스. 빨리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왜 안 잡히는 거야? 걸려, 걸려, 걸리라고. 어딨어? 오! 오! 잡았다! 오, 무거워, 잡았다. 내 거야. 오, 천사 이너 스텔라 선수! 벌써 여러 개의 풍선을 잡았습니다! 쟤만 잡는 것 같아. 난 왜 없는 거야? 악마 이너 박스인 선수, 아쉽게도 못 잡고 있습니다.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누가 봐도 악마인데?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잖아! 5, 4, 3, 2, 1, 네! 끝났습니다! 모두 멈추고 안대를 벗어주세요! 힘들었다! 몇 개 잡았어, 몇 개? 과연 상금이 들은 풍선을 잡은 인원은 있을까요?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는 총 4개 잡았어. 하나, 둘, 셋, 넷! 나는 총 5개 건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더 많아? 우와, 악마 박세인 선수 5개나 집었네요! 나는 처음부터 박세인, 청교 1등 박세인, 악마 박세인! 아니지,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오, 그렇다면 과연 상금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공개해볼까요? 좋았어, 터트려보자! 내 것부터. 하나, 둘, 셋. 아무것도 없네. 내 거에는 하나, 둘, 셋. 아무것도 없잖아. 두 번째 터트린다. 하나, 둘, 셋. 없네. 제발 이번에는. 또 없잖아. 둘 다 아직까지 상금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건지지 못한 걸까요? 제발 이번엔 상금이 있길. 하나, 둘, 셋. 이 보석은 뭐지? 뭐야, 뭐야? 오, 스텔라! 상금이 당첨됐습니다! 보석에 들은 풍선을 뽑으셨네요! 와우, 나 이 반지의 주인이 됐어! 부럽잖아, 나는 없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잖아! 이로써 스텔라 선수 상금 당첨! 와우, 신난다! 이건 다 오키의 응원 덕분이야, 고마워! 스텔라 잘했다! 키키키키 오비키! 어떤 상금일지 같이 열어보자! 상금은 이 안에 있습니다! 열쇠의 주인인 스텔라가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기대돼! 이 열쇠로 열어보자면? 어디 어디? 무슨 상금이길래? 잠깐! 열렸다! 와우! 멋진 보석의 주인이 됐어! 이 아름다운 보석의 주인은 나야! 부럽잖아!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받은 것들 대단하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지옥! 이너 물놀이! 대성!
이너슬라이드? 와, 그게 그 유명한 이너슬라이드구나. 캐캐캐. 유명해? 왜 유명해? 어, 누나들, 워터파크 이너에 대한 전설 알아? 워터파크 이너의 전설? 응, 워터파크 이너의 전설. 캐캐캐. 그 전설이 뭔데? 궁금해. 그 슬픈 이너 이야기는 옛날 한 옛날에 어느 아름다운 인어가 살고 있었대. 인어 립스틱 어제 산 신상이지. 발색이 잘 되나 한번 써봐야지. 괜찮은 것 같아. 하하하, 개개개. 어, 사람이다. 내 모습을 들키면 안 돼. 하하하, 스텔라 공주, 오늘 점심 식사 너무 즐거웠소. 저도 요, 왕자님. 하하하, 우리 밥도 먹었으니 같이 슬라이드 타러 갈까요, 공주? 왜? 아니, 그럽시다, 왕자님. 나 진짜 완전 공주 못하겠어. 나 힘들어. 누나 지금 이야기잖아. 진짜 아니고 상한 거. 캐캐캐. 진짜 완전 공주 그만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금방 끝나. 좀만 더 힘내봐. 캐캐캐. 오케이 리움. 하하하, 텔라 공주 거기 서세요. 제가 잡습니다. 예. 하하하, 왕자님 잡아보세요. 절대 못 잡지. 우와, 너무나도 잘생긴 왕자님 한눈에 반했어. 저 왕자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나는 인어인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을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인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100방으로 알아봤대. 여기저기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 뭐야, 저런 쓰레기를 누가 바다에 버린 거야? 이렇게 무분별하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 얼마나 바다 동물들이 힘든 줄 아세요? 제 친구 바다 거북이는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게 되었다고요. 어? 근데 이건 뭐야? 어떤 쓰레기를 버렸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어? 어? 이건 인어가 사람이 되는 방법? 슬라이드 타기. 유효기간은 한 달? 어? 저 슬라이드를 타면 한 달 동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정말?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았어! 야! 어? 어디서 돌고래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돌고래가 있나 보죠, 왕자님? 하하하, 내가 땅을 잘 샀지. 돌고래도 볼 수 있고 말이야. 하하.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응? 공주? 문제라도 있어? 아니, 왜 빨대를 아무데나 버려? 여긴 아무데가 아니오, 내 땅이오. 그리고 여기 떨어진 빨대는 내 하인들이 알아서 치워줄 걸세. 하하. 그렇게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니까 환경이 오염되지, 이 나쁜 사람아. 아니 공주, 나한테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 플라스틱 빨대 쓰지만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다. 황! 어? 공주, 어디 가오? 공주! 티키케! 스텔라 공주도 떠났군. 에이, 뭐 빨대 버렸다고 떠나는 사람은 가라 그래. 세상에 여자 많다. 캐캐캐. 오, 웨이, 잠깐만. 너 나쁜 남자 해보고 싶냐? 응, 멋지잖아. 언제나 꿈꿔왔던 그림이지. 캐캐캐. 일단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오케이. 맞춰주기 진짜 힘드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차. 아직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백계단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왕자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좀만 힘을 내. 사람이 되는 거야. 우와, 엄청 높아. 무서워. 그치만 사람이 돼야 해. 도전할 거야. 무슨 행복한 일 있어? 왕자님이다. 당신은 어느 나라 공주요? 저는 워터파크 나라요. 아하, 워터파크 나라? 그 나라 참 멋진 나라지. 감사합니다, 왕자님. 왕자님도 멋지세요. 하하, 그럼 우리 같이 아쿠아플레에서 얼음땡 놀이 할까요, 공주?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깨깨깨! 시작하겠어, 그럼! 요시! 왕자님이랑 이렇게 두 발로 뛰면서 놀다니! 정말 행복해! 잡히기 전에 얼음을 해야 하오. 그럼 땡은 누가 해주죠? 아, 그런가? 그럼 잡히면 술래가 되는 걸로 하세. 그래요. 땡! 바보야, 잡혔잖아. 공주가 술래가 되었네. 깨깨깨! 잡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둘은 사랑하게 되었어요. 목마를 테니 마시세요, 공주. 감사합니다, 왕자님.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오. 하인들을 시켜서 다 드릴 테니 캐캐캐. 왕자님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사람이 아니어도 절 사랑하실 건가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아니라 귀신. 아니 인어라고 하더라도 사랑할 걸세. 캐캐캐. 왕자님, 한 달 뒤에 내가 인어가 되어도 왕자님이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 인어로 돌아갈 시간이야. 인어로 돌아가도 왕자님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사랑원주! 왕자님!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어? 공주, 다리가 왜 그러오? 왕자님, 저는 사실 인어였어요. 잠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전 다시 인어로 돌아가야 돼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인어였어! 나는 인어랑은 결혼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왕자님! 저기 왕자님! 왕자님이 나를 버렸어. 역시 인어의 몸으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나 봐. 딴딴따단 딴딴따 깨깨깨 딴딴따단. 텔라공주, 다시는 빨대를 바닥에 버리지 않겠소.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알겠소. 그 약속 지키리다. 근데 왜 갑자기 나랑 결혼해? 누나 진짜가 아니라 지금 상황극이잖아. 오케이, 재미를 위해서 해줄게.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국 사람이랑 결혼한다. 오, 왕자님. 그래서 그 인어는 물속에 들어가서 다신 나오지 않았대. 와, 인어 불쌍하다. 너무 슬프다. 인어 불쌍하다. 인어가 들어가서 다신 안 나온 곳이 저쪽인데,
저 슬라이드 이름을 이너 슬라이드라고 지었대. 그래서 이너 슬라이드구나. 아, 우리 이너 슬라이드 타러 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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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출발할게요. 이너, 이너 슬라이드 하나 넘보인다. 깨끗해. 아, 무서워. 깨끗해. 무서워. 깨끗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이너 슬라이드 타기. 예, 성공. 깨끗해. 정말로. 뭐야? 갑자기 인어가 됐잖아? 뭐야, 이거? 아, 내가 인어가 됐잖아? 정말? 너무 불편해? 참나, 진짜. 갑자기 인어가 돼서 당황스럽지만 물을 마셔볼까? 시원해. 역시 수분을 채워줘야 돼. 재밌어, 재밌어. 쟤도 완전 인어가 됐네. 야, 박세인, 너 괜찮아? 나 완전 괜찮지. 봐봐. 올라가는 건 좀 힘들지만. 어렵게나마 미끄럼틀도 계속 탈 수 있고, 이 정도라면 나 인어로 계속 살아도 돼. 재밌어 보인다. 나도 타야지. 나는 물놀이 갈 건데, 너도 갈래? 물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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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키키키키오비키. 내가 수영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 나 수영 못해. 야, 이너가 수영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왜 안 되면 야겠잖아. 수영 못하는 이너 나 살려줘.
핫바구리는 먹어봤는데 신라면은 안 먹어봤어? 맛이 어떨지? 맛있겠잖아? 매콤하고 맛있잖아? 짜파구리랑 또 다른 맛이야? 맵긴 한데 살짝 진짜 오리지널 불닭보다는 안 맵고 짜장 맛도 있고 근데 매워! 아! 역시 물놀이 후엔 라면이지? 다음은 신상과다!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해! 상큼해! 내 건 왜 김부각이야? 이거 급식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신제품이니까 먹어봐야지. 나 김부각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건 안 느끼하고 맛있잖아? 여러 개 한꺼번에 먹어야지. 우와, 맛있게 먹는다. 나도 잘 먹어. 단짠, 단짠. 단맵, 단맵이다. 식감이 좋잖아? 마지막으로 이 푸딩. 오, 이 딸기 푸딩 너무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요거트인가 봐. 나 망고, 망고, 이야, 이야, 이야. 망고 좋아하는 사람? 저요, 저요, 먹는다. 오, 후루룩 들어가. 딸기 푸딩 한 번 더. 망고, 망고, 이야, 이야, 이야. 마지막으로 이 젤리. 오, 나 방금 궁금한 거 생겼어. 궁금한 거? 그게 뭔데? 물 속에서 젤리 먹기 가능할까? 물 속에서 젤리 먹기?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지? 우리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인어니까. 키키키키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 해봐. 물 속에서 먹을 수 있나? 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다 먹었잖아? 하하하, 진짜 먹을 수 있다. 키키키 키오로미키. 이야, 나도 해보자. 너만 하니? 먹는다. 하나, 둘, 셋. 진짜 되지? 진짜 되지? 아, 너무 재밌다. 진짜 되잖아? 나 다 먹었어. 야, 우리 물속에 또 들어가서 또 재밌게 놀자. 우리 인어잖아. 그래, 그래. 내가 인어긴 한데 그래도 나 수영 못한다고. 괜찮아. 너 문어 있잖아. 알겠어. 야, 문어야. 너 준비됐지? 우리 인어잖아? 에, 그래, 그래.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인어를 잡아먹어야지. 대성공.